눈은 하얗고 차갑다.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은 마치 사계절에 한 번 찾아오는 선물 같은 존재. 분노가 차오르니 시상이 절로 떠오른다. 뺏기지 않을 거야, 윤치우. 들어가기 싫다니까. 회장님 너 나가고 바로 나가셨어. 가만히 있어. 너 뭔데? 너랑 함께 있었던 그 간호사가 죽었어. 그 사람도 B형이었고. 와, 이게 무슨 소리야? 연서야, 윤치우랑 둘이 해결할 일이 좀 있어서. 오빠 확실해요? 오빠? 뭐야? 진짜 인간이라도 된 거야? 미쳤어? 넌 이 상황에 제발 좀 닥쳐. 자, 뒤져. 다 뒤져. 내 소중한 담녀한테 왜 그러냐. 이게 아닌데. 그만하세요. 우리 아빠가 범인 같으니까. 내가 알아볼게, 연서야. 일단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.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해요.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. 니네 아빠 아니야. 네가 어떻게 알아? 넌 감이 없잖아. 내가 워낙 관상을 잘 봐서 말이지. 그딴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거면 꺼져. 우리 연서는 왜 이렇게 말이 거칠까? 야, 너 아닌 거 확실해? 못 들었어? 나 계속 얘랑 같이 있었다고. 제가 아빠가 만든 드라이 와인 마셨어요. 그것도 비용. 기억나요? 그러니까 위인의 피는 얘고 지우는 알고 있었다. 네, 집에 셋이 함께 있었을 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윤치우가 뒤로 꿍꿍이를. 우리가 먼저 찾는다. 어떻게 할까요? 이 일을 알면 연서가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을 텐데. 연서는 아직 멀었어. 더 강해져야지. 그럼 준비하겠습니다.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한다던데 그런 건 없어요? 이미 변했다 왔지. 너 인간 피 싫다며. 동물 피. 갓 잡은 거라 신선할 거야. 늑대로 변해서 잡았어요? 그럼. 이걸 왜 절 줘요? 그냥 뭐든 주고 싶어서. 너무 걱정하지 마. 내가 다 조사해서 밝혀낼게. 뭐가 됐든. 못 봐주겠네. 줄 게 없어서 동물 피를 주냐? 넌 좀 빠져. 그리고 말해봐. 언제부터 오빠야? 나한테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. 이게 뭔데? 갈게, 연서야. 연락할게. 연락을 왜 해? 나한테 해! 너 왜 그래? 진짜 미친 거야? 아, 그래. 아, 나 진짜 미친 건가? 아, 몰라! 연서야,
연서야 뭐해? 연서야, 잠깐 나올래? 교복과 망토, 갈색 워커, 꿈에서 봤던 것과 똑같다. 내가 진짜 예지몽을 꾼 거라면 연서야 나 지금 못 나가 무슨 일이야? 나 뭘 봤어 나 지금 꿈에서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살인사건 장면을 봤는데 응? 그때 본 거 같았는데 지금 보는 거 같아 무슨 소리야 누가 쫓기고 있는 거 같아 너 지금 어디야? 여기 해성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김수정? 야, 또 어디 가? 순아서, 뭔 일 있어? 몰라. 송모르가 망토를 봤대. 망토? 왠지 위험한 것 같아. 아, 말이 되냐? 변태 같은 놈이 B형만 노린다며. 송모르 B형 아니잖아. 수정이가 B형이야. 술 취한 인간만 해친다잖아. 걘 아직 술 마실 나이도 아니야.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. 가봐야 돼. 같이 가. 어딜 혼자 가려고. 아, 부두제. 살려주세요! 야! 너 뭐야? 손마라. 나도 뱀파이어다.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는 게 좋을걸? 비키라니까! 네가 그 속마루구나. 왜 앉아? 자장가 불러줄까? 나 봐.